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생활체육 열풍을 타고 2000년대 중반부터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곳이 있습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과 바스 아래에 있는 농로에 운동기구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하지 않았으면 거미줄이 쳐져 있고 때다만 비닐도 눈에 띕니다. 주민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놓이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잖아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잘 이용 못하시죠? 그럼요. 잘 안 해요. 이곳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건 지난해 11월. 파주시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임시 설치한 것으로 인근 소하천 정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임의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그 의견을 수렴으로 해서 설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마실 다니시는 분도 어르신들이 가끔씩 이제 조금씩 운동하시 하천이 이제 잘 정비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전해서 네. 하천을 그때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또 이제 산책하실 때 또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파주시가 설치한 운동기구는 모두 7종. 모두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농촌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주민의 외면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헌혈 급감으로 인한 혈액 부족 현상이 2년 넘게 이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지역의 한 청소년 단체가 함께하는 헌혈로 릴레이 캠페인을 벌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양평군 동부 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들이 지난 6개월간 촬영한 헌혈 캠페인 영상을 보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기관과 단체,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가을 회의에서 나온 헌혈 캠페인 의견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피가 많이 부족한데 헌혈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가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이왕 헌혈을 하는 거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과 챌린지 형태로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민들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헌혈 캠페인으로 지역을 찾는 헌혈 버스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헌혈을 해보지 않은 주민들까지 나서면서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기 헌혈에 참가하는 단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제 주변에도 헌혈이 부족한 분이 최근에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이 많이 가고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 30분 만에 끝나는 일이라서 헌혈에 앞으로 종종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헌혈 캠페인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2022 대한민국 헌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장마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단체 헌혈이 다시 줄어들 수 있다며 올여름 국민들의 헌혈 동참 캠페인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헌혈 수급난이 완화됐습니다. 단체 헌혈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아직 코로나19 이전만큼은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가평군청에 헌혈버스가 서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헌혈을 하려는 공무원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헌혈이 줄었다는 말에 용기를 낸 공무원도 있습니다. 뭐 업무 시간 중이니까 사실 나와서 한다는 마음을 먹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혈액 수급 상황은 좋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개인과 단체 헌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동부 혈액원은
코로나19 이전만큼 단체 헌혈은 회복되지 않았다며 헌혈 참여를 당부합니다. 회사나 아니면 봉사 단체든 헌혈 희망자가 25명 이상만 되면요. 저희랑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단체 헌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지난 3월 30명이 헌혈 보스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33명이 참여했습니다. 가평군은 매 분기마다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 신청사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양시 집행부에 건립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수삼 인수위원장은 고양시가 현재 신청사 건립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춘표 제2부시장은 건립 절차를 중단하고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9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양시청 신청사는 오는 2025년까지 주교동 206-1번지 일대 7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백양현 포천시장 당선인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개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주도로 움직이는데요. 백 당선인은 인수위와 현장을 함께 다니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포천시장직 인수위원회와 포천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간담회에는 백영현 당선인이 참석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기반시설을 갖춰드려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둘 겁니다. 기업인들은 반색합니다. 포천에 6천여 개 소상공인이 있지만 지금까지 당선인이 주관한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그동안 묵혀왔던 각종 불편사항이 터져나왔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내용은 크게 8가지. 식품연구소 설립과 포천세무소 이전, 기업 밀집 지역 도로 확보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입니다. 부인 문제, 또 조합원들이 포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과 지금 현재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식품연구소가 이 포천 안에 저희가 설립이 되게 되면은 그 큰 돈을 갖다가 이 지자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그 소비가 되지 않겠냐. 백 당선인은 현안 사업에 대해 행정적 입장을 자유롭게 밝혔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못하는 건 해법을 함께 찾자며 기업인과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끝까지 들어보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단기에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국가의 정책으로 건의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은 앞으로 현장 행보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이 현재 하남시장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 방식의 추진단이 신설될 걸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시장 취임 후 하반기 중 조직 개편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외부 인사를 단장으로 하고 하남시가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단장 후보로는 산업자원부 차관보 출신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도시계획 관련 행정지원 전담 부서장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키워드가 교통과 규제개혁으로 제시됐습니다. 인수위는 방 당선인의 시정 철학인 3대가 행복한 광주 건설을 위해 공약사항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민선 8기 광주시장 당선인의 5대 시장 목표와 100대 실천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강선과 지하철 8호선 연장, 위례에서 3동을 잇는 복선 전철화 추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TF팀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청 중앙출입문이 7월부터 전면 개방합니다.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는 시청 중앙출입문을 비롯해 총 4곳의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 중앙 로비는 시민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민 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 당선인은 닫혀 있었던 출입문 개방의 의미는 시민협치 시정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행정의 문턱을 낮춰 소통하는 의정부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 당선인이 고산 물류센터 백지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첫 행정 지시로 내리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는데요. 그 외 지하철 7호선과 8호선에 대한 구상을 당선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도 인수위 인사에 대해서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선거운동 때부터 우리 의정부는 시민협치를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수위 구성부터 그것을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민을 위하는 데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강자 의원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인수에 들어와서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최강자 의원께서 잠시 고민을 하시다가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셔서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꺼이 모시게 됐습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첫 업무 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힐 만큼 의지가 강한데요. 왜 첫 업무 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입니까? 고산동의 물류센터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고산동의 주택을 개발하는 그 목적과 너무 배치가 됩니다. 실제로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주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착공을 하기 전에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수습을 하는 것이 향후 이어지게 될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첫 번째 지시를 고산동의 물류센터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7호선 포천 직선화인데요. 최근에 옥정 포천선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수포로 돌아온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7호선의 공사비가 확정된 것은 장안부터 탑석을 거쳐서 이제 고읍 그리고 옥정까지 다시 말해서 주 노선인 양주 노선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양주에서 포천에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 주 이용자인 포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노선입니다. 잘 아시지만 사업비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중지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정이 됐다고 해서 새로운 노선을 검토하지 못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8호선 연장 사업도 관심이 큽니다. 구체적인 구상 밝혀주십시오. 8호선 연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8호선의 의정부까지 연장을 하고 또 욕심에 따라서는 우리 의정부 탑속에서 더 의정부 안쪽으로 연장시키는 그 안에 타당성을 설득시켜서 2025년에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타당성에 반영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국가 수도망 전체의 철도의 망과 연관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외선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별로에서 와서 탑석까지 연결시키면
수도권 전체 순환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저희들이 깊이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주도자기의 공동 브랜드 나날이 지난 20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네, 여주시에서 활동하는 도자기 제품 중 일부가 선정 과정을 거쳐 나날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방식인데요. 아직 생소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첫 공간 박람회인 더 매종입니다. 전시관 한켠에는 여주시의 이름을 건 도자기 나날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특별 판매품인 아트 콜라보 라인과 기존 제품 중 선별된 셀렉션 라인 두 가지입니다. 나날은 여주시가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 판매, 유통, 홍보 등 생산 이후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1년간의 준비 끝에 이번에 처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아트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이제 호응할 만한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이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현장 반응도 좋았고 저희가 시 자체에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기업이라든지 기관 같은 곳에서도 같이 협업하다든지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서 나날의 브랜드 샵이 운영됩니다. 공동 브랜드는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소규모 공방이나 도자기 업체를 위한 마케팅 지원과 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여주 도자기 브랜드 네 곳이 함께 참여했으며 특히 백자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좀 신생 브랜드나 아직 배워야 할 브랜드들은 시장 흐름을 좀 많이 타긴 하는 것 같아요. 좀 트렌드도 많이 타고 요즘에는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도자기를 많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여주 도자기의 판매와 마케팅, 유통, 기획 등을 담당하게 될 기반 시설인 나날 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공동 브랜드에 대한 참여를 더욱 늘리고 제품의 관리와 판매, 배송을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주 도자기의 고급화와 체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해서 도자 산업의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설미제 미술관의 추경관장이 미국과 한국을 순회하는 개인 전시회를 엽니다. 지난 12일 뉴욕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감되면서 마이애미 아트페어에 초대돼 국내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추경관장의 개인전 오프닝입니다. 불을 사용한 회화 작품이 전 세계 미술계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실험하는 전시입니다. 추관장의 23번째 개인전이자 미국 한국 순회전으로 마이애미 아트페어에 초대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마이애미 아트페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아트페어예요. 거기에 참가하는 것만 자체도 굉장한 거거든요. 추관장의 작품은 밑작업을 한 캔버스 위에 한지를 구겨 전체를 덮고 불로 태워 마무리됩니다. 불타고 남은 자리엔 작가도 예기치 않은 자연의 형상들이 자리합니다. 나뭇잎으로 보일 수 있고 풀로도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동물로도 보입니다. 불을 태우고 나면은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어떤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소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불 작업을 한국에서의 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설미제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뉴욕에 가져갈 수 없었던 대작들이 전시될 예정이고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신작들도 대거 선보입니다. 한국 전시는 이제 뉴욕 거도 일부 있고 또 여기서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또 다른 새로운 작업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설미제 전시도 뉴욕 순회전 일환으로서 굉장히 제가 이제 비중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 작가는 미국 한국 순회전을 통해 불을 사용하는 작가 정신과 미술사적인 새로움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고양시의 대표 명소 일산호수공원이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꽃으로 다채롭게 물들고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의 새로운 꽃정원도 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산 호수공원 꽃전시관 앞 광장. 지난 4월 고향 꽃박람회 때 튤립으로 가득했던 화단이 이번엔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꽃 양귀비가 길었던 가뭄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낸 겁니다. 튤립이 완전히 진 후에 바로 꽃 양귀비를 보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서 고향 시민들이 일산 호수공원에 오시면 언제든지 화려한 그 계절감의 꽃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핑 등 다양한 주제로 포토존을 갖춘 야외 정원도 설치됐습니다. 그늘 없던 공간에 들어선 푸른 화초와 구조물이 더운 여름 잠시나마 땀을 식힐 수 있는 휴식처가 됩니다. 호수공원의 대표 볼거리인 장미원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2년 전 장마 피해가 컸지만 올 초 7억 원을 들여 배수와 야간 조명 등 시설을 개선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14,000 그루가 넘는 장미를 새로 심어 여름 내내 꽃정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콕이라고 하죠. 집에만 생활이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친구들한테 추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더위 속에 피어난 여름꽃이 시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물놀이 시설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재개방합니다. 물놀이 시설은 운전 건강공원과 수변공원, 석곳 어린이공원 등 총 9곳으로 바닥분수와 안개분수, 조합 물놀이대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청소와 수질관리를 위해 문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